데리고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 첫번째 손님은 엔젤키스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꽃대 있구요 아래쪽에 꽃봉울리 3개 4개 4개 정도 달렸습니다 엔젤키스 이렇게 수영 생겼어요 2번 엔젤키스 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꽃대 올라왔습니다 요런 수영입니다. 엔젤 키스 2번입니다. 제가 키운 앙크루누아 1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지금 오르고 있어서 제가 삽목해서 이제 지금 한꽤 오랜 시간을 키웠죠. 이렇게 꽃대가 한 3개 정도 붙었습니다. 앙크루누아 1, 1번. 오늘 특가로 앙크루누아 2번입니다. 사이즈 작지 않고요. 꽃대 다 있어요. 한 3개씩 제가 키운 아이들입니다. 산목 잇고지부터 한 아이들이에요. 앙크루노아 1입니다. 얘가 3번, 앙크루노아 3번입니다. 얘도 꽃대 있습니다. 얘는 DS 최면입니다. 최면. 얼마나 예쁜지 색깔이 요렇게 배꼽이 엄청 요번에 핀인 채면은 요렇게 아이고야 이 색이 담지를 못하네요. 아니 너무 너무 예쁩니다. 생각보다 더 요번에 이쁘게 폈어요. 채면 한 점밖에 없습니다. 먼저 꽃님들 두개 가져가시고 요거 한점 남은 것밖에 없어요. 아, 보기보다 채면 수영은 이렇게 엄청 대품이고요. 꽃대는 어, 현재는 없네요. 하지만 여기 꽃몽울이 잡혔습니다. 리틀페롯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꽃대가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리틀페롯 꽃참 예쁘지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리고 이 꽃대 아주 많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시방이 이렇게 잡힐 것 같아서 제가 수정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 보니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기 안 자르고 있습니다. 리틀 페롯 이런 수형입니다. 얘는 팝콘입니다. 팝콘도 제가 요즘에 수정하는 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수정이 된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어요. 수영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팝콘 자체는 이 대롱이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자라는 수영을 갖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많고, 안에 있는 꽃이 올라오기, 올라오려고 하는 게네 개가, 네 다섯 개가 아래쪽에도 있어요. 꽃도 위에도 많이 폈지만, 팝콘입니다. <laughs> 제오스가 너무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하얀 지분이 저렇게 많게 핀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들으니까, 요렇게 좀더 멋스럽게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뭐, 말모, 말모죠. 그리고 꽃대. 아주 많아요. 이렇게 DS 제오스입니다. 얘는 1516. 이렇게 대품이고요. 사이즈 굉장히 커요. 제품, 그리고 꽃대, 이렇게 지금 꽃이 피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리고 꽃대는 저 안에, 저 입장마다 두 개가 달렸어요. 하나씩. 그리고 이렇게1516 대품입니다. 그리고 얘는 진저 헤드. 지금 꽃대가 나왔고요. 안에 꽃대도 지금 세개 달려 있습니다. 요런 수형. 사이즈. 진저헤드는 막 크게 이파리가 커지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얘를 오래 데리고 있었는데 사이즈가 이렇네요. 얘는 2485. DS 2485.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꽃대는 이 안에 한 다섯 개 정도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2485. 얼마나 예쁜지 한번 키워보시면 아마 반하실 겁니다. 2485. 한 점밖에 없습니다. 얘는 제가 보는 아이예요. 탐내시면 안 돼요. 팔뚝만한 아이의 등장, 가을공원 산책입니다. 얘가 지금 꽃대가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에 늦게 되었어요. 이 안에 꽃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사이즈는 아주 큽니다. 특대품. 이렇게 어떻게 팔뚝까지 가야 되는, 그리고 두께도 엄청나죠. 손바닥을 다 덮습니다. 이렇게.